대구와 구미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전동차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대구 인접 지역을 40분대로 연결하게 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박준우 기자입니다. 대구권 광역철도 동대구역. 푸른색 외관의 2량짜리 전동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동대구역을 출발한 전동차는 쉬지 않고 달려 30여 분 만에 구미역에 도착합니다. 광역철도 전동차 내부입니다. 좌석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관리가 쉽고 각 량마다 공기청정기도 마련돼 있습니다. 대구권 광역철도는 경산에서 대구를 거쳐 구미까지 총 61.85km에 이릅니다. 현재 1시간 간격의 무궁화호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는 15분, 평소에는 20분 간격으로 하루 61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. 대구와 인접한 구미와 경산 산업단지 근로자와 학생 등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. 기차를 한 번 놓치면은 지각은 필수인데 이제 광역철도가 생기면 그래도 좀 빠른 시간을. 국가철도공단은 하루 평균 4만 6천 명, 연간 1,700만 명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하면 대부분 준비가 다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대구권 광역철도 공정률은 87%. 10월 한 달간 영업 시운전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오는 12월 중순 개통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.